세계적인 천재 문학가 빅토르 위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3년이라는 소설책을 지었습니다. 93년이라는 책의 배경은 프랑스 혁명 직후에 극심한 사회 혼란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사회상을 그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 내용입니다. 이 소설 내용 가운데 한 장면을 보면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며칠째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가던 새 모자 앞에 땅에 빵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하게 그 빵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빵을 두 조각으로 만들어서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곁에 지나가던 두 병사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는가 봐. 그렇게 말할 때 옆에 있던 병사가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니야. 저 여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 가장 진한 예정,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만큼 진한 사랑이 없고 어머니만큼 예정이 강한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식이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그것이 어머니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자녀 교육이 가장 유명한 민족이 한민족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의 특별히 어머니들은 특별한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항상 모든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약 1,5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60~70억 인구 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제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최고의 특출한 그런 인물들로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을 얘기한다면 미국 월가에 그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성장 과정에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기어다니면서 손에 집힌 대로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어다니는 바닥에다 둡니다. 아이는 기어다니다가 아무것이나 손에 잡힌 대로 입으로 가져갔는데 입에 갖다 댔는데 어머니가 발라놓은 하나님 말씀이 적힌 그 종이를 입에 대는 순간 대단히 맛이 있고 달았습니다. 아이는 이때부터 자꾸만 이 종이를 찾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항상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갔습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반드시 유대인 어머니들은 성경 말씀을 석 장씩 이상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란 이 아이들은 후에 장성을 해서 그들은 역사 속에 걸출한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반면에 그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태어나서 자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역사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우리가 역사 속에 찾아보면
이 세상에서 최초로 과원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지 물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물려는 어머니가 늘 어릴 때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과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나중에 자라서 성공하면 항상 과들을 돌보라는 이 어머니 유언 같은 이 교육을 늘 잊지 않고 있다가 그가 나중에 성장해서 성공한 후에 그는 이 땅에서 최초로 과들을 위해서 과원을 세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훌륭한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천재 문학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철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머니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성장했던 그들은 역사 속에 훌륭한 천재 문학가가 되었고 사상가가 되고 철학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보면 괴테가 있습니다. 니체가 있습니다. 단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여기 키에르 케고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가들,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수많이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그들은 성장했고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그리고 바흐, 그리고 번스타인. 이 사람들은 전부가 세계 유명한 천재 음악가들입니다.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 철저한 성경 말씀을 통한 그 교육으로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가 초등학교에서 전학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데려다가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아들을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 전환하였던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 말씀으로 키운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실망, 다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천재적인 교육자이며 사상가이며 교육이론가인 페스탈로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는 자라게 되었고 나중에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인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이론가가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철저한 11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은 반드시 11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늘 깨우쳤던 항상 귀에 어머니 말씀이 들려주던 그 소리를 잊지 않았던 세계적인 경제 이론가이며 사상가인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철저한 경제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경제학을 통해서 그는 세계적인 경제 이론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가운데는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있습니다. 드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특별히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을 64년 동안 통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 영국을 건설했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영국 왕실에서는 새벽에 올 때까지 회의를 거듭하고 회의를 계속 거듭했습니다. 윌리엄 4세에게는 일가 친척이 없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제도는 항상 왕의 계승은 그 가문에서 왕가의 가문에서만 왕의 계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4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형제가 없었고 일가친척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먼 육촌인 바로 빅토리아 이 가정의 유일한
친척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19살 처녀인 이 빅토리아는 두메산골에 그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빅토리아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문외한입니다. 산골 문화밖에 모릅니다. 여왕으로 이 사람을 초대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의 시선으로 빅토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치를 모르고 경제를 모르고 영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여왕으로 세웠을 때 과연 이 거대한 영국을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최고의 왕 중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되었는데, 가장 약소국가였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영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때가 영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유니언 잭 아래 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64년에 여왕 생활을 다 끝내고 그가 마지막 물러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영국에 있기까지, 내가 64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어머님께서 들려주셨던, 어릴 때부터 내게 들려주신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나는 어머니의 항상 그 가르침을 본받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여왕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성경책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침실에도 성경책은 놓여 있었고 회의용 탁자에도 놓여 있었고 식탁에도 놓여 있었고 그리고 집무실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 곳에는 성경책이 늘 함께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영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저 영국 국회 의원들은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할 때에 서로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작은 상자를 여당 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가운데다가 갖다 두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상자 속을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서로 나라의 정세,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국가 경제를 논합니다. 대화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전부가 그들은 서로 화합하면서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앞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교육은, 세상 교육은 다르겠습니다. 주입식입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인간 됨됨이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은 성장시키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어떤 정치가도 아닙니다. 교육자도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돈을 번 사업가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훌륭한 어머니를 가진다는 것은 최고의 자산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어머니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자라서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자랑스러운 이런 자녀 되기를 가장 소망하는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데 어머니 마음 속에 천건 만건 같은 근심의 짐을 지고 있는 자녀 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저는 성경의 위대한 한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이 민족에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괴로워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6절에는 번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번민하고 있습니다. 번민이라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정신적으로 늘 편하지 못합니다. 늘 괴롭습니다. 늘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녀 때문에 이 고통을, 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는 어머니가 있을 겁니다. 염려합니다. 잠시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한나는 이 자녀 때문에 늘 고민했고 염려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늘 소원이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눈물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먹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에게 하나님은 훗날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던 건국 공신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냐면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이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도 이 사무엘 왕 제사장이 세웁니다. 한 나라에 나라를 건설하게 했던 장본인, 그리고 두 왕을 직접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한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이 똑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영리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디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똑똑하고 아니면 영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현재 내가 한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무엘 같은 자녀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 같은 사람이 되려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가 죽어버립니다. 한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한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봐.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가운데 보통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그런데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당신을 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한나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서 때때로는 이 자녀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그 좌절감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디를 향하여 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근심하며 울지 마시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런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한두 번 기도했을 때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정해놓았습니다. 스스로 7일 정했고 무슨 21일을 정하고 40일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할 기간을 특별기도 기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작정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고 하는 그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피조물되는 한 사람의 연약한 자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닫는 이런 기도의 권세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기상 18장 사건을 보게 되면 갈멜 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했더니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했더니 다시 또 기도 들어갑니다. 또 기도 끝났을 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성경 일곱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올라가 보라고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완전수입니다. 이때 사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을 정했으면 오래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사실 믿습니까? 그때에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옵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또 기억합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돌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 하루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작정 기도입니다. 7일째 날 돌 때에 외쳐 불을 할 때 소리 내 외칠 때에 그 땅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작정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작정기도입니다. 중간에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 이제 임종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는 주변 정리하라고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처럼 통곡의 기도를 했던 이 히스기야는 주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15년 내가 생명을 연장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와 공통점이 뭔가요? 기도할 때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뭘 보셨다는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시는, 오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에 뒤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울고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때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나를 통해서 주신 이 아이가 항상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 전제가 뭡니까? 구하기 전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믿는다는 건 뭘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미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그러면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 훗날에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이 전 성경에서 아무도 그렇게 기도가 죄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을 해서 제사장이 되었을 때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늘 이 사무엘 눈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기도 자체가 쉬면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훌륭한 기도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어머니, 두 번째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을 때에 엘리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는 한나의 담임 목사입니다. 한나의 담임 목사인데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엘리 종은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엘리가 한나를 보았을 때 한나가 기도에 취해서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종이 하는 말이, 여자여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한나가 일어나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겐 자식이 없습니다.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 말을 선포할 때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다음 같은 모션을 취합니다.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비로소 여기서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지금 내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술 끊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도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까지 평생 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의 종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정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주의 종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했더니 이 한나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어나서 가서 먹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식을 끊어버립니다. 그전에 계속 먹지 않았던 이 여자가 금식을 끊어버리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수색이 없다는 것은 다시는 번민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하고 애타하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응답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그를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는 반드시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이 입을 통해서 평안히 가고 너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다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했으니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근심을 끌어안고 예배 드리고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소는 다릅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한나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지금 내게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 종이 한 말이 비록 오늘 종은 다르지만 이 종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된다면 오늘 한나의 축복이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니들한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던 나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는 근심이 없고 번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상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니라. 돌아보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 시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어머니,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어머니,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서원하는 여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오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우린 때때로 다급합니다.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도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모습은 특별합니다. 결단력이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고 어찌 보면 매정하고 너무 냉정한 그러한 어머니의 상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단히 자신에서 엄격한 말의 책임을 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젖떼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 유대 풍습은 아이가 첫 돌 지나면 반드시 젖을 떼버립니다. 이제 한 살배기입니다. 이제 아이 겨우 기어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젖떼기를 기다리다가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이를 젖뗀 후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다 놓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주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 아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그렇게 아이를 갖기 원했던 몸부림치던 여인이 금지 옥엽입니다. 사무엘은 이 한나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간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절기가 또한 있습니다. 그 제사 때마다 이 여인은 어쩌면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 보고 싶은 아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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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겨우 만나고 내려옵니다. 어머니 마음은 젖된 후에 한 살 채 지나지 않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기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가 항상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 문화 속에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유명한 최고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내 입으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약속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기도할 때 다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심은 자가 심으면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 뭘 말합니까? 먼저 심어라. 여러분 기도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나 너는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는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백해놓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서원했는데 이 소원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소원한 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소원은 했는데 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자 앞에서 너 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말소리로 인하여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사자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주의 종 앞에서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 이제는 주소 담지도 못하는데 와서 그 실수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 실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말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서운한 거 안 갚을 때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날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았을 때 자녀에게 축복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그것을 갚지 않았다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올라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그가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같은 서원이란 뜻입니다.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다시 말해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 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하란 땅에 간 그런 베델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란을 해서 베델로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 12명과 딸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부인을 얻었습니다. 거대한 집안을 이룹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가 돌아갈 때에 성경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숫꽃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베델로 가겠다고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은 가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 지었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하려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집을 짓게 됩니다. 이 숫꽃은 세상을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그였는데 오늘날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건이 터지는 것이 33장 17절 끝나고 34장 1절에 외동딸 디나가 백주에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5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얍복나루스에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위골의 말은 어긋날 위 탈골짰습니다. 허리 조인트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부터 절룩거립니다.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하다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앞장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하란 땅 20년 생활 끝나고 돌아갈 때 베델로 가지 않을 때 얍복나루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을 쳐버립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32장 24절에 보면 말씀이 전혀 없고 그냥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쳐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그런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안 깨달아질 때에 이 안 깨달아진다는 걸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그랬는데 믿음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못합니다. 자꾸 행동은 세상적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치시는데 이때 야곱이 엄격히 누구하고 싸우게 됩니다. 뒹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허리 꺾어놓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성경에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를 말합니다.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여기서 꺾어놓고 하실 말씀이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나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지렁이 인생에 변하여 이스라엘 인생 될 것이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꺾어질 때. 이때부터 분해리의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분명 한나 같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어머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돈으로 키우지 말고 자녀를 세상 밤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학원 여러 군데 내몰듯이 내몰아서 많은 세상 정보,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서 주입시킨다 해서 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명사가 아닙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방법,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엎드려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한 사람은 바로 서버리면 민족이 삽니다. 나를 건질 수가 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아이가 내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은 반드시 소개했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그런 전능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학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 데려다가 학교를 정규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며 말씀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은 이 아이를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설아의 자녀도 반드시 이러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항상 근심은 안고 있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나와 같이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 같은 훌륭한 기도하는 이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얻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